그 10살 우리 그 준영이 양의 하루는 좀 어때요? 하루는요, 일단 한 번도 학원을 빼먹지 않은 날이 없어요. 늘 학원을 가요? 네, 늘 월, 화, 수, 목, 금은 다 학원을 가고 토일은 휴일이에요, 휴일 그냥. 학원은 무슨 학원을 다닙니까? 학원이요, 일단 피아노 학원은 화수목 다니고요. 네. 줄넘기를 화수목 다니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스케이트 다니고요. 네. 그리고 월요일날은 미술이랑 발명과학 줌 수업으로 해요. 그리고 목요일날은 눈높이 선생님 오셔서 맨날 이거 일주일 동안 한 숙제를 참가해요. 어우, 바쁘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리고 숙제가 없어요. 좋아요. 근데 바쁘다. 토요일날, 일요일 너무 좋아요. 근데 휴일은 뭐예요? 휴일은요? 학원 안 가는 거요. 뭐 하냐고요, 주말에? 주말에는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고요. 네. 늦게 잘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점심으로 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으로는 초밥이요. 네. 초밥 좋아해요? 네, 저 초밥 엄청 좋아해요. 왜 이렇게 초밥을 좋아해요? 왜냐면 약간 초밥에 간장 찍어 먹으니까 약간 짭짤하면서 제가 딱 좋아하는 해산물 맛이 나는 게 좋아요. 해산물? 네, 조개, 홍합, 가리비 그리고 생선도 좋아하고요. 서대, 밀치, 가자미. 서대 맛있지. 네, 그리고 병어요. 병어. 진짜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네. 야, 근데 혹시 준영이 형에게 궁금한 것도 많죠? 네. 혹시 아저씨한테 딱 봤을 때 궁금한 거 뭐 있어요? 아저씨한테 궁금한 거요? 뭐예요? 유퀴즈가 뭐예요? 유퀴즈가? 우리 조셉이 조금 그 우리 유퀴즈에서 설명을 해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퀴즈 온더블럭은 퀴즈 쇼예요. 네. 유가 영어로 당신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당신은 퀴즈를 푸시겠습니까? 해서 유퀴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준영 양, 원래 우리가 길을 걸었지. 우리가 이제 길을 걸어 다니면서 네. 그냥 우연히 만난 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분에게 저희가 이제 선물도 좀 나눠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받잖아요. 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에 맞는 인물들을 이제 섭외를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준영 양 같은 경우가 인생 10년차 인생 딱 10년 사셨잖아요.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왜 절 섭외한 거예요? 다른 10살이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할게요. 그 시절 인연이라고 있습니다. 시절 인연. 우리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인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때요? 아 그게 아니고 이거 그게 아니고 준영이는 저기 우리 뭐 할 때 제일 좋아요? 뭐 할 때냐면요 친구랑 예. 놀 때요. 친구랑 놀 때요? 뭐 하고 네. 놀 때요?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 때요. 그냥 그네 타면서. 그네 타면서. 야, 그래도 뭐 저 요즘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친구들하고 직접 만나서 노는 게 제일 좋구나. 네. 그죠? 그 다음 게임이에요. 그래요? 네. 무슨 게임 좋아해요? 무한의 계단이요. 무한의 계단? 아, 무한의 계단? 네. 아, 저희 뭐 계속 네. 엄청나게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요. 네. 몇 계단까지 올라가봤어요? 저요? 최고 기록이 200일 거예요. 아, 야, 200까지 올라가기 힘든데. 무한의 계단 그 말고는 또 뭐 해요? 무한의 계단 말고요? 그밖에 못해요. 왜냐면 일요일 날은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20분으로. 그거 말고 한 번도 못해요. 일요일 날 20분이 유일하게 게임 할 수 있는 사실은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대에 200계단 간 거 대단한 거예요. 네? 그거 계속 깨야 되잖아요.